안녕하세요. 공공연료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뮌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첫 번째로 큰 도시는 베를린 수도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함부르크입니다. 항구 도시. 세 번째로 뮌헨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뮌헨하면 어떤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뮌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맥주,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 자동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옥토퍼스라는 여러분 그 매년 가을에 열리는 맥주 축제가 있죠. 맥주사들이 모여서 맥주 시음을 하는 페스티벌로 가장 유명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 FC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문천이라고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유럽에서 축구의 이제 3대 리그가 있는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인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나 또 메시 같은 FC 바르셀로나가 있는 프리메라 리그가 있으며 또한 독일에는 분데스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 뮌헨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자동차이면 세계 가장 스피드한 자동차죠. BMW라는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있기도 하고 또그 공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와 그다음에 그 자동차 축구의 도시 이걸 우리가 통상 뮌헨이라고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뮌헨의 그 지도를 보시면 가장 큰 수도인 가운데 베를린이 있고 위에 함부르크가 있으며 좀 내려오시면 큰 도시인 디셀도르프, 그다음에 켈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중앙 하단에 프랑크푸르트가 있으며 맨 하단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 접경지에 뮌헨에 있습니다. 그래서 뮌헨은 상당히 아래쪽에 지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직경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뮌헨의 어떤 우리가 도시의 주요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뮌헨은 역사, 예술, 문화, 경제와 미디어의 도시, 첨단 산업의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뮌헨은 그 독일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라고 하며 또한 이 자동차 BMW 설명을 드렸는데 심장을 가진 세계 도시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오래 보존하고 있어서 은밀한 도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삶의 즐거움이 있는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또한 모차르트나 슈트라우스, 바그너, 릴케 같은 수많은 음악가들의 예술 활동의 무대였기 때문에 문화 및 예술의 도시라고 합니다. 현재 두 개의 음악당과 45개의 박물관과 42개의 극장이 현재 뮌헨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250개의 출판사가 있고 또 최우수 독일의 두 개의 대학이 있으며 예술대학, 음악연극대학 등 방송 및 영상 대학 외에도 많은 대학과 아카데미 연구소가 있어서 학문의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또한 독일의 최대 산업 도시로서 당시 2차 세계대전에 독일 공화국의 군수 공장이 위치해 있었으며 또 전자산업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축구의 도시로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무려 분데스리가 리가를 27회나 우승을 했고 유럽 챔피언십 UEFA라는 그 대회에서 무려 5번의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그 도시 투자에 대한 유망 그 도시 순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의 도시별 투자 유망 순위는 독일의 그 수도인 베를린이며 그두 번째로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네 번째로 어떤 유럽에서 투자를 할때 가장 유망한 순위로 뮌헨이 뽑히고 있습니다. 또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베를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그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내 IT 기업 창업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일 내 도시별 IT 기업 창업 현황은 첫 번째는 베를린입니다.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데 2013년 기준으로 독일 경제소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뮌헨은 베를린에서 두 번째로 IT 기업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뮌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축구와 맥주와 자동차의 도시 뮌헨에 대해서 다음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